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뇌에 대해서 봤죠? 그래서 우린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신경계를 하고 있는데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가 있고 중추신경계에 뇌와 척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뇌는 대뇌, 중뇌, 소뇌, 간뇌, 연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뇌는 겉질이 무슨 질? 여기 써 있잖아. 겉질. 겉질이 뭐야? 회색질. 혹은 뭐 다른 말로 회백질이라고 그러죠. 회백질. 그 다음에 속질은? 속질은 뭐? 백색질. 백질 줄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왜 회색을 띈다 그랬냐면 뭐가 있어서? 신경세포체가 있기 때문에. 축삭의 색깔은 하얗기 때문에 축삭이,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있으면 축삭이 이렇게 뻗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요 안쪽 색깔이 백색이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겉질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피질이라 부릅니다. 속질을 수질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뭐 겉질, 속질, 피질, 수질 뭐 다 같은 얘기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번 시간부터 배울 건 척수인데 척수는 이게 다릅니다. 척수는 뭐가 다르냐면 겉질이 백질이고요. 속질이 회백질입니다. 이게 생각해보면은 간단한 얘기야. 왜 그러냐면 척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뻗어나갈 거 아닙니까? 들어오거나 뻗어나가거나, 그치? 그러면 척수의 바깥쪽은 뭐가 많을 수밖에 없냐면 축삭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쪽이 흰색이 될 수밖에 없지. 그죠? 이거는 뭐 외우고 말고 할 게 아니고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 뻗어나가야 되니까 여기 축삭이 많을 수밖에 없고 안쪽에 신경세포체가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정보를 모아서 어딘가로 보내야 되니까 중간 쪽으로 이렇게 시냅스가 많이 있는 축삭이 몰려있을 수밖에 없고 바깥쪽이 회색이 되는 거고 안쪽이 백색이 되는 거고 이건 뻗어나가야 되니까 바깥쪽에 뭐가 돼야 되냐면 축삭이 몰리는 백질이 바깥쪽에 있는 거고 안에 신경세포체가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척수는 그럼 척수가 하는 일이 뭐냐? 척수는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 가지 몸의 어떤 감각기관에서 감각신경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뇌에서 판단한 어떤 정보를 근육으로 전달을 해주는 운동신경이 지나가는 길이기도 하죠. 그죠? 모든 정보가 다 척수를 통해서 뇌로 올라가고 뇌에서 내려온 정보는 척수를 통해서 온몸으로 갑니다. 그죠? 신경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란 얘기지. 근데 척수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통하는 길인데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모든 감각신경, 감각기관에서부터 오는 감각신경은 다 어디로 들어오냐면 등 쪽으로 들어옵니다. 등.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척추를 기준으로 여기 뼈가 있으면 등 쪽에서 다 여기가 등 쪽에서 감각신경이 들어오고 등 쪽으로 들어온 신경이 뇌로 올라가서 뭔가 명령을 받고 내려오면 운동신경들은 다 어느 쪽에서 나오냐면 배 쪽으로 나옵니다. 배 쪽으로. 그래서 기가 막히게 잘 다쳐가지고 등을 다치거나 배를 다치면 등 쪽을 다치면 감각이 끊어질 확률이 좀 큰 거고 그죠? 배를 다치면 운동신경들이 다칠 확률이 큰 거죠. 예. 근데 보통 다치면 등만 다치거나 배만 다치지 않고 많이 다치죠. 그래서 뭐 그냥 다 힘들죠. 예, 아프고 못 움직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예, 뭐 근데 구체적으로 나누면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각신경은 이 흥분 전도의 방향이 중간을 향하고 있죠. 이런 걸 무슨 성? 원심성, 구심성. 구심성, 그죠? 구심성. 그러면 좀 더 멋있게 말을 바꾸면 구심성 신경들은 어디로 들어가? 등으로. 예, 등 쪽으로. 그 다음에 운동신경들은 여기 중간에서 나가는 방향이니까 원심성 신경들은 배 쪽으로. 되겠죠? 방향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겉질과 속질이 다르다. 그 다음에 단지 그냥 신경이 왔다 갔다 하는 고속도로 같은 거냐? 이것뿐만 아니고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반사에 중추가 됩니다. 반사하면 뇌에서도 반사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었죠. 뇌.
뇌 어디서 뭐 누가 반사를 담당했죠? 중뇌가 무슨 반사? 예, 동공 반사를 담당합니다. 또 기침, 재채기, 하품. 예, 어디? 연수죠, 연수. 연수가 기침, 재채기, 뭐 하품 이런 것들에 대한 반사를 담당합니다. 즉 얼굴에서 일어나는 반사들은 연수가 담당을 하고 목 밑에서 일어나는 반사는 누가 담당을 하냐면 척수가 담당을 합니다. 반사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죠.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하느냐? 보면 그림을 잘 그리면 되게 좋은데 그렇죠?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상력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자, 손이 이렇게 있고요. 자, 내가 이제 뜨거운 거를 만졌다 봅시다. 여러분들 그 겨울에 이렇게 난로 같은 거 막 있는데 이게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막 걸어가다가 어디에 다음에 이렇게 놀랄 때 있죠. 근데 실제로 안 뜨거울 때 있죠. 그런 적 없어? 이렇게 가서 뭐 했는데 이상해. 그래갖고 아씨 뭐야? 막 이런 거 있죠. 요거 있죠. 요거.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보시면은 일단은 어떤 자극이 오면 이 자극을 어디로 보내냐면 모든 감각 정보들은 척수로 들어가는 거야. 척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척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척추는 뼈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뼈로 신경이 들어갈 리가 없죠. 예, 척수로 들어갑니다. 등 쪽으로 들어가? 배 쪽으로 들어가? 예, 등 쪽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 자극을 두 갈래 길로 올려요. 하나는 뇌로 올리는 이와 같은 뉴런이 존재를 하고요. 일부는 이 자극의 강도나 이 자극의 어떤 뭐 통증이냐 아니면 뜨거움을 담당하는 곳에서 오는 정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하나는 반사 중추를 통해서 바로 손으로 이동하는 이와 같은 루트를 갖습니다. 두 가지의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손을 딱 댔는데 바로 딱 떼면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이렇게 가서 여기서 정확하게 좀만 더 자세히 그리면 자세히 그려봤자 거기죠. 이렇게 해서 연합뉴런 거쳐가지고 이게 이렇게 오는 거지 손으로 이렇게 요렇게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뇌로 올라가서 손 떼 예 해서 내려와가지고 손을 떼는 것보다 요렇게 돌아가는 게 훨씬 더 빠르죠. 그러면 반사가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이 정보가 위로 올라가서 판단 내려갖고 내려와서 가는 그 굉장히 짧죠. 실제로 시간은 그 짧은 시간조차 위험하다는 거죠. 끓는 물에 손을 집어넣는데 0.1초든 0.2초든 간에 조금이라도 빨리 뗄 수 있으면 그만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루트가 활성화되는 거죠. 반사중추가. 그리고 이 반사중추만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이 정보의 일부는 반드시 뇌로 갑니다. 그래서 떼고 나면 뜨거웠나? 이게 이제 감각이 늦게 오죠. 이렇게 딱 놀라갖고 떼고 나면 그 다음에 궁금하니까 또 떼보죠. 이렇게. 그 다음부터 이제 의식적인 루트로 갑니다. 이렇게. 아유, 별로 안 뜨거워. 에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게 이거죠. 이거. 의사들이 맨날 이렇게 탁 쳐보는 거. 이거 안 되면 이상한 겁니다. 이거 돼야 되는데 어디를 치면 되냐면 여기 무릎뼈 이렇게 만져지는 뼈 바로 밑에 살짝 움푹 들어간 데가 있어. 요거 그냥 요렇게 손으로 요렇게만 해갖고 이렇게 살짝 치면 다 움직입니다. 움직여. 움직이지 말아야지 해도 치면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인대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를 이렇게 딱 누른다는 얘기는 인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딱 눌린다는 얘기는 인대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꾹 누른다는 얘기는 예,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늘어난다는 얘기잖아. 인대가. 예, 탁 건드리면. 뭐라고? 왜? 뭐가?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예. 자, 언제 끊길지 모르는 방송. 예, 그래서 이게 딱 치면 여기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좀 더 유지하거나 오히려 얘를 더 땡기는 다리를 뒤쪽으로 빼면 이거 끊어지겠죠. 인대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얘를 펴야 돼. 그지? 그러니까 딱 치면 이게 이제 인대가 늘어났다는 신호가 감각신경에 따라서 바로 척수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척수에서 일부는 아프다라는 걸 느끼려면 저 대뇌로 올라가야 되고 아프다라는 거 느끼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펴라라는 명령이 먼저 내려와야죠. 근데 필라면 이 두 가지의 근육이 서로 다르게 작용을 해야 됩니다. 이쪽은 이게 펴지려면 이쪽은 위쪽은 뭐 해야 돼? 수축이완.
위쪽은 수축하고 밑에 쪽은 이완해야죠. 둘 다 수축하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올라와서 서로 다른 운동 유런이 가서 하나는 수축시키고 하나는 이완시키는 거야. 빠르게. 그러니까 딱 쳤을 때 다리가 움직인다. 그럼 뭘 할 수 있죠? 이 신경들의 손상이 없다. 우리 축구를 딱 하다가 여기 뼈가 딱 부러졌어. 그래갖고 이게 딛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뭐 신경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 쳐보는 거지 뭐 또. 그래서 다리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움직이면 아 살아있구나. 안 움직여. 그럼 어딘가 끊어졌겠죠. 어딘가가. 잘못 쳤을 수도 있지만 의사가 잘못 칠 리는 없고 딱 치면. 여러분들 해보시면 이걸 땅에다 대지 않고 이렇게 다리를 허공에 띄운 상태에서 살짝 건드려 보시면 다 잘 움직입니다. 안 아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반사의 중추. 그리고 연수에서 뭐도 하느냐면 이거 그때 제대로 설명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호흡량을 조절하는 것도 연수가 담당하죠. 호흡량. 뭘 기준으로 호흡량을 조절하는지 혹시 압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산소의 양을 가지고 호흡량을 조절하지 않습니다. 호흡량은 예, CO2의 양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CO2가 많으면 호흡이 어떻게 돼야 돼? CO2가 많아. 내 몸에. 그러면 호흡이 빨라지는 거고 CO2의 양이 적어지면 호흡이 느려집니다. 산소 여부와 상관없이. 척수도 반사에 중추가 된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작용을 할 때 이렇게 된다. 그럼 의식적인 작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의식적인 작용. 의식적인 작용. 이거를 예. 어떻게 피했지? 이 피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바람 보기 전에 바람 맞기 전에 먼저 피했죠. 이렇게 움직이면 이 시각 정보가 저 저기 햇빛에서 오는 광자가 맞고 튕겨갖고 얘 눈으로 빠바바 계속 꽂히죠. 그거를 어떻게 들어가지? 눈 어디로 들어가? 눈이 이렇게 있으면 눈 어디로 들어갑니까? 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구멍이 뚫려있지? 그죠? 여러분들 사진 찰칵 찍으면 가운데 문이 열렸다 닫히는 거 볼 수 있죠? 사람 눈으로 쳤을 때 그 열리는 부분이 동공인 거지. 동공은 그냥 구멍이 뻥 뚫려있는 겁니다. 바늘 이렇게 이 박스에 여기에 이렇게 실 같은 거 이렇게 구멍 뚫어놓고 보면 여기 상이 거꾸로 맺히는 그거랑 눈이 똑같아요. 그냥 구멍 뚫려있는 거고 요 위에 각막이 이렇게 덮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멍으로는 안 보이는 거지. 예.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빛이 어디로 가? 예? 예, 망막으로 가는데 망막. 우리는 그래서 동공을 통해서 뭐를 보냐면 상대방의 망막을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눈을 자세히 봐서 동공을 보면 칠흑같이 어두운데 왜 어둡냐면 반사되는 빛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뭘 보고 있는 거냐면 망막을 보고 있는 거야. 망막을. 망막이 시커멓구나 이런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쭉 오면 이게 여기 이제 망막이라고 하는 건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시세포로 구성되어 있겠죠. 시세포는 두 종류가 있고 예, 명암을 구별할 수 있는 간상세포와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원추세포가 있고요. 그런 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닿으면 얘네들이 뭐를 해주는 거냐면 이 시세포가 이 광자를 탈분국으로 바꿔줍니다. 광자를 광자의 어떤 이 빛의 빛을 뭐로 바꿔주냐면 탈분국으로 바꿔주는 거야. 이 탈분국의 흐름을 전선으로 연결해서 시신경이 전선으로 연결해서 뇌로 가는 거죠. 그럼 뇌로 가면 이게 실시간으로 정보가 지금 빠바박 오고 있는 거예요. 팔이 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팔이 이렇게 휘둘러서 오고 있으면 그거 보고 있으면 뇌에서 계속 정보가 다다다다 가고 있는 거야. 시신경으로. 그러면 뇌에서 맞으면 아프겠는데 피해라라는 명령이 오겠죠. 그 명령이 어떻게 내려오겠어? 뇌에서. 여기서 피해라는 명령이 척수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움직이고 여기도 움직이고 팔도 올려서 막으려고 그러고. 그렇죠? 이와 같은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뇌에서 명령 내려서 척수 타고 내려와서 팔, 몸, 어깨 이런 데로 가서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죠? 이건 뇌가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고 아는 거죠. 연습하면 이 흥분 전도의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어. 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습하면 피할 수 있죠. 예. 근데 원래 운동하고 권투하고 이런 거 하는 거는 무의식의 영역으로 몸을 만드는 겁니다. 의식의 영역이 아니고. 그냥 안 보고 그렇게 움직이게끔 몸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정한 방향의 미트를 치고 일정한 방향으로 피하는 게 권투는 그런 거죠. 격투기도 마찬가지고 항상 사람이 날아오는 팔의 궤적이라는 게 일정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정한 방향으로 피하는 걸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야. 그럼 반응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안 보고 하니까. 전 옛날에 그
홍콩 영화 보면은 막 이렇게 목과 기념 가지고 막 이런 거 하잖아. 탁 이렇게 막 맞고. 뭔 뻘짓이냐. 이거 뭐하고 하고 있냐. 근데 이 목과 기념의 팔의 방향이 사람이 사람을 때릴 수 있는 모든 전방이래요.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막으면 그냥 이렇게만 하면 다 막힌대요. 예, 뭐 그렇답니다. 이유 없는 건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의식적인 반응과 무의식적인 반응은 루트가 좀 다르죠. 대뇌를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 속도도 좀 다르죠. 반사작용이 훨씬 더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말초신경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구분합니다. 자, 체성신경은 나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경을 체성신경이라 부르고, 자율신경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알아서 움직이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 부릅니다. 이름에서 모든 걸 알려주고 있죠? 근데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구조적으로 무슨 차이 때문에 의지대로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냐를 결정하냐면, 체성신경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율신경은 못 느낀다. 그러니까 알아서 움직인다. 이 개념이죠. 그러니까 뭐만 있냐면 운동신경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뭘 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나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지금 내장이 뭐 하는지 모르니까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지. 그냥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알아서, 지 혼자 알아서 느낄 수 없는 거지. 사람의 내장 쪽에는 감각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배가 아픈 게 아니고 배 표면이 아픕니다. 예. 그래서 뭐 위가 아프다기보다는 위 표면이 아픈 거예요. 표면, 살갗 표면이.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아프거나 핀트가 조금 어긋나면 이상한 데가 아플 수 있죠. 실제로 뭐 위가 문제가 있는데 옆구리가 아프거나, 위가 문제가 있는데 어깨가 아프거나, 뭐 이러한 류의 통증들이 있는 경우가 있죠. 의학 드라마 보면 가끔 그런 거 나오는데, 여러분은 그냥 주인공의 얼굴, 주인공의 뭐 어떤 분위기 이런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안 보죠. 근데 자세히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율신경에는 다시 뭐가 있냐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이 둘은 하는 일이 반대예요. 서로 반대되는 일을 가지고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것, 이걸 무슨 작용이라 부르냐면 길항작용이라 부릅니다. 길항작용. 서로 반대되는 일을 가지고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 여기 보세요. 체성신경계는 하나의 긴 뉴런으로 돼 있어요. 시냅스를 맺지 않습니다. 근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즉 자율신경계는 시냅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런이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구조가 달라. 교감신경은 이거를 이제 시냅스라고도 하고 신경절이라고도 하는데, 신경절 앞에 있는 뉴런, 절전 뉴런이라고 그러죠. 신경절 앞, 절전. 절전 뉴런이 짧고 절후 뉴런이 깁니다. 교감은. 부교감은 절전이 길고 절후가 짧죠. 그리고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이 여기 신경절에서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 나오는 거 동일한데, 이 절후 뉴런 끝에 작용기가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내장이든 어디든 간에. 이 끝에서 나오는 물질이 다르죠. 얘는 노르에피네프린 혹은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 여러분이 잘 아는 말로 하면 아드레날린입니다.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이 두 종류가 나오는 거야. 두 종류가. 그리고 여기서는 아세틸콜린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둘이 하는 일이 다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건 쉽죠.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교감신경은 대체 뭐 하는 아이냐? 이런 아이입니다. 교감신경은. 교감신경은 절전뉴런이 짧기 때문에 교감신경의 신경절은 척수 근처에서 형성이 되고, 여기서 이제 작용기까지 뻗어가는데,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나올 때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신경절을 맺을 때 여러 부분의 뉴런과 동시에 신경절을 맺기 때문에 얘가 한번 흥분하면 몸의 여러 곳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해할 수 있죠? 얘 하나 흥분하면 여기에 딸려있는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여럿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활성화되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교감신경은 주로 언제 활성화되냐면, 교감신경은 싸움과 도피의 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싸움과 도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나 다 경험을 해본 적이 있겠죠. 싸우기 직전이 교감신경이 가장 활성화되기 직전입니다. 남자아이들로 치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서전이 있죠. 뭐 너 왜 그래 막 하다 이런 욕 좀 하고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런 씨 하면서 막 주먹 쥐고 다가올 때 그때 이제 상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주먹 쥐고 막 의자 들고 이렇게 다가올 때 그럴 때 상태가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교감신경이 흥분하는데 그때를 떠올려봐. 여자애들은 뭐가 좋을까요? 여자애들은 막 이렇게 서로 여자애들은 뭐 주먹으로 잘 안 때리니까 주로 말싸움 막 하다가 이제 부모님 안부 묻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은 이제 좀 슬슬 올라오죠. 부모님 안부 묻고 막 이러면은 이제 좀 막 그럴 수가 있는데 예, 서로 뭐 부모님 잘 계시니 뭐 어머님 건강하시니 뭐 이런 거 물을 때 이제 좀 올라오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보면 심장 박동이 어때? 심장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만큼 빠르게 뛰죠. 심장 굉장히 빠르게 뛰고 호흡이 욕하다 막 이렇게 막 말싸움하다 보면은 갑자기 막 애가 씩씩거리죠. 막 흥흥거리면서 막 되게 느낌을 막 심장이 막 왜 그럴까? 왜 흥분하면 그와 같은 상태가 되지? 뭘 하기 위해서? 그렇지. 이제 조만간 무슨 일이 있을 거냐면 때리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얘를 치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치는 것도 엄청나게 에너지 소모가 많고 도망가는 것도 에너지 소모가 많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만간 내 몸에 에너지 소모가 많을 거라는 전조신호가 왔어. 그러면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얘기는 에너지 공급이 원활해야 되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건 포도당을 산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당 공급이 원활하고 또 하나 충분한 에너지를 얻으려면 산화적 인산화로 에너지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원활해야 돼. 그러니까 숨을 막 가쁘게 쉬면서 폐에서 산소 쭉쭉 끌어오고 그 다음에 내 몸에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들, 글리코겐 같은 걸 다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갖고 혈당을 높인 다음에 그 높아진 혈당을 온몸으로 빨리 돌려야 에너지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면서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호흡이 가빠지면 산소 쭉쭉 땡겨오고 그 다음에 몸에 저장되어 있던 포도당들을 분해하면서 피 속으로 다 오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집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삼투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변에 물을 끌어와서 혈압이 높아지는 거죠.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주 화내는 사람들이 뒷목 잡고 쓰러지는 게 거기 있는 거죠. 혈압이 올라가니까, 자주 올라가니까. 이게 다 연관되는 거야. 그리고 막 이렇게 말싸움하다 보면은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흥분하면. 왜 그러냐면 모든 에너지를 다 어디로 돌리냐면 골격근 쪽으로 다 몰아주는 거야. 나머지는 일단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옛날에 동굴 생활할 때 막 저 뒤에서 사자가 쫓아오거나 하이에나 무리가 쫓아오거나 뭐 이럴 때야. 아니면은 상대 부족이 창 들고 왔거나 뭐 이럴 때니까 지금 침 흘릴 때가 아니죠. 그 침 만드는 에너지 자체도 다 어디로 돌리냐면 근육으로 돌립니다. 근육으로. 그래서 실제로 근육이 부풀어요. 실제로 근육이 부풉니다. 이렇게 카메라 같은 걸로 찍으면 여러분은 못 느끼겠지만 근육이 좀 부풀어. 근육이 부풀면 맞았을 때 이런 상태에서 맞으면 충격파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만 이게 부풀면 맞으면 충격이 퍼져요. 그래서 힘주고 맞으면 좀 덜 아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이 알아서 부풀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쫙 생기죠. 골격근 쪽으로 피 쫙 몰아주고 양분 몰아주고 이제 파이팅 넘치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액이나 에너지가 아까운 거지. 그거 뻥이면 힘 줘야 됩니다. 맞을 때 힘 주지 말라는 건 때리는 사람이 안 아플라면 힘 줘요. 힘을 빼야지. 그래야 때리는 사람이 안 아프죠. 힘 주고 있으면 때리는 사람도 다치니까요. 예, 그래서 이쪽 소화기관 쪽으로 가는 모든 혈액도 10분의 1 정도로 팍 줄고요. 에너지 공급도 잘 안 됩니다. 소화액도 안 만들어요. 이쪽은. 이 에너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소화시킬 때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소화액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 먹다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에서 좀 많이 있죠. 밥 먹다가 갑자기 옆에 의자를 집어던지면 나한테 던진 게 아닌데도 소화가 안 되죠. 그게 내 교감신경이 순간적으로 흥분하기 때문에 소화액들이 안 나와서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뭐 많이 있죠. 정글 같은 곳에 있다 보면 뭐 의자 좀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은 괜히 옆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경험이 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방광이 이완됩니다. 즉 오줌보가 커지기 때문에 소변을 보러 가지 않습니다. 싸우는 중간에 화장실 가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잖아. 막 막고 있는데 너무 미안해. 갔다 와서 맞으면 안 될까? 막 이러거나 막 때리는 중에 잠깐만 있어봐. 거기 딱 기다려. 화장실 가. 이런 경우 없죠. 그러니까 소변 이게 지금
사자가 막 다가오고 있는데 어 사자 잠깐 스톱 막 이렇게 하면서 얼음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방광이 이완돼서 오줌을 좀 더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동공도 확대되죠. 동공이 확대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동공은 중뇌가 자극을 하기 때문에 중뇌가 반사작용을 하기 때문에 빛의 양을 가지고 조절을 하는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이제 곧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동공을 키워. 망막이 손상되더라도.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동공이 커지면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죠. 그 말은 뭐야? 정보의 양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판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면 더 많은 주변의 시야가 넓어지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대신 그 상태가 오래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뭐 지금 후위를 도모할 때가 아닌 뭐 그와 같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욕을 했는데 얘 동공이 커진다. 멈춰야 됩니다. 지금 헐크 변신? 뭐 30초 전 뭐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동공 잘 보셔야 되고 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막 사자가 쫓아오고 있는데 침만 안 나와. 이게 뭐야? 동공만 커졌어. 어쩌라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하면 에너지 소모량이 너무 커요. 그리고 혈압도 너무 올라가 있어. 완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한 상황이 해제되면 릴렉스 해야죠. 릴렉스를 누가 시켜주냐면 부교감신경이 하는 겁니다. 이거에 정확히 반대되는 역할을 해서 부교감신경이 흥분을 하면 확대됐던 거 다시 축소되고 뭐 수축했던 거 다시 이완하고 막 이와 같은 일들을 쭉 합니다. 그리고 막아놨던 소화액들도 다시 분비되기 시작하고 이거는 뭐 여러분이 주말에 시험 끝난 주말에 집에 가서 영화를 보면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팝콘을 먹는 아주 평화로운 상황. 바깥에 하늘은 파랗고 막 새는 날아다니고 매미 울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냥 활성화되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죠. 시험 보기 직전에 시험지 나눠주기 직전에도 교감신경이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그때 경험을 따지면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얘기하는 애가 있어요. 화장실이 겁나 가고 싶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근데 실제로 방광은 이완되어 있습니다. 근데 화장실을 가고자 하는 욕구는 대뇌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내가 그 전에 해봤더니 경험상 중간에 화장실을 가면 시험 점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어떤 경험적인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대뇌가 끊임없이 명령을 내리죠. 근데 막상 가면 안 나오지. 얼마 안 나오죠. 몇 방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대뇌가 하는 거야. 실제로 몸은 이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있어요. 네. 신경을 딴 데 쓰면 돼. 네, 그렇죠?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와 같다. 그래서 역할이 반대다. 이 전체적인 맥락은 이거는 하나하나 외우면 굉장히 귀찮고 어려운데 이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리고 요게 있어요. 요게. 요게 또 은근히 헷갈릴 수 있죠. 뭐가 헷갈리냐면은 요거. 요거 이게 앞이 기냐 짧냐가 엄청 어려워요. 은근히 하다 보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건 10개 중에 하나를 찾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그죠? 우리 답이 끝까지 남는 게 둘 중에 하나. 그죠? 찍으면 맨날 틀려. 이거 보시면 쉬워요. 교감, 부교감. 밑줄을 긋는 겁니다. 이렇게. 세 글자니까 이게 더 길겠죠. 앞이 깁니다. 예. 앞이 길고요. 당연한 거지, 뭐. 좀 더 길게 그릴게요. 세 글자니까 긴 거야, 앞이. 그리고 여기 딱 보시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이게 또 중요한데 요거 보시면 교감선생님 교감선생님 부교감이니까 교감이 안 됐다는 얘기겠죠? 예, 뭐, 예 교감선생님이 느지막에 아들을 출산합니다. 아들 아세테콜린 아드레날린 요거 교감 선생님도 이게 승진도 했는데 아들도 낳았어 늦둥이로 교감이 안 된 사람이 보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비명을 지릅니다. 아! 아세테콜린, 아세테콜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아, 교감 아들, 부교감, 아,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안 까먹어요. 요거. 이거 처음에 하면 겁나 비웃어. 뭐 저런 걸 하는데 3학년 때 면접 준비한다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러고 있어. 아, 교감 아들이니까. 막 이러고 있어요. 기억이 오래 남는 거죠.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여기서 교감신경이 똑같이 아드레날린이 나오잖아요. 너를
노르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이게 같이 나와요. 이 비율의 문제인데. 에피네프린을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면 다른 말로는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의 효과는 교감신경의 저루뉴런 끝에서 나오는 아드레날린의 효과랑 똑같아. 근데 아드레날린이 나오는데 어떤 건 촉진되고 어떤 건 이완되고, 똑같은 물질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 수 있지? 수용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각각의 기관에 있는 수용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수용체는 탈분곡을 촉진할 수 있고, 똑같이 아드레날린이 가서 붙어도 어떤 수용체는 과분곡을 촉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질이어도 효과가 다를 수 있다. 그거는 뭐 때문에? 수용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죠?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성적이 다른 이유는 수용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마음이 아프죠? 내가 탈분곡 유도할 거냐? 과분곡 유도할 거냐? 지금 잘 해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신경에 대한 얘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예, 예. 이 중추신경계가, 네? 여기 있는 중추신경계가 다 연합뉴런으로 이루어져요. 연합뉴런이 많죠. 연합뉴런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연합뉴런이 많지. 들어와 있겠죠? 여기 보면 얘네가 이렇게 들어와야지, 그래야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안에 감각뉴런이나 운동뉴런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있죠. 있는데 연합뉴런이 많지. 예. 그리고 연합뉴런은 마리집을 가지고 있지 않죠. 마리집이 있음으로 해서 얻는 장점은 속도가 빠르다는 건데, 연합뉴런이 가져야 되는 장점은 정보의 취합입니다. 그러니까 미처 취합되지 않은 정보가 탈분곡의 형태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안 좋아. 그러니까 충분하게 섞여서 조금 속도가 느리더라도 여러 군데서 오는 자극을 적절하게 통합시켜가지고 탈분곡과 과분곡을 적절하게 섞어서 내가 원하는 자극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연합뉴런은 마리집이 없는 게 좀 더 유리했나 봅니다. 그러면 그 피저기 세포는 중추신경계의 감각기관이나 운동기관이나 그렇겠죠. 자, 뭐 더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호르몬 하겠습니다.